보마. 자, 미라크님, 전 DB랑 농협 관심이 있거든요. 혼합 설계하고 그냥 단독 설계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실소 있게 여성 30세 기준으로 1급 기준대 사무직, 그 20년나 90세 만기로요. 이번에는 그냥 가성비 좋게, 아 10만원은 부담돼요, 6, 7만원 정도로 뭐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저렴하게 실소 가성비 플랜 한 6, 7만원대에 한번 제가 설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가 엔사 같은 경우는 48,315원이 나왔어요. 자, 기본 계약 최저로 1,000만원 가져갈게요. 일단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상해 사망도 1,000만원 가져가고, 암진단금 3,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유사암 2,000만원. 일단 D사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엔사로 모두 다 몰빵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2,0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수두비 1호종 1,500만원인데 2,600원이에요 이 상해 종수두비를 D사로 하잖아요. 6,000원 정도 나와요. 6,000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N사 같은 경우는 3대 진단금이랑 상해 종수두비만 넣어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D사. 자, 화면이 자꾸 바뀌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D사. D사 같은 경우는 기본계약 100만원, 그 납입면제 특약 의무기 때문에 10만원. 이건 보험료가 30원, 80원, 얼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일단은 1,000만원씩 넣어드렸어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는 이 N사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D사로 넣어드렸어요. 저 보호망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 보호망을 일단은 저렴한 특약들만 모아서 가입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N사랑 D사 보험료 15 한 장 저렴한 쪽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질병 수술비 3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매회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들 모두 다 D사로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원 넣어드렸고, 특정 이거 상해 패키지예요. 요거 3개는 넣어드렸습니다. 그 가족 일배책 같은 경우는 그 N사로 하면 보험료가 뭐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의무적으로 1,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D사가 의무계약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깔끔하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26,736원이다. 그래서 총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해본 결과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N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계약 1,000만원만 넣어드렸고, 밑에 암진단금 3,000, 소외감 유사미죠. 그래서 갑기 경제 대장점막 내암 2,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입원비 특약은 요즘에 안 된다 보니까 빼드렸어요. 상해 종수두비 넣어드렸고요. 자, D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20년나 90세 만기고요. 상해 사망 후유장애 기본적으로 100만원 넣어드렸고, 암, 뇌, 심은 N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다 빼드렸어요. D사는. 그 상해 중환자실이랑 패키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상해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어드렸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배책 1억 넣어드렸어요. 총 보험료가 75,051원이에요. 아까 전에는 암 5,000, 유사암 4,000, 뇌질환, 심장질환 2,000만원, 주요 심장질환 넣어드려가지고 108,000원이었잖아요. 거의 33,000원 정도 다운됐어요. 다운되는데 암이 3,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그러니까 암이랑 유사암 2,000만원이 좀 내려간 거, 그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구성 어디랑 거의 비싸죠? 아까 전에 N사랑 D사에 단독 설계했을 때 11만원. 그거랑 거의 비싸지 않아요? 암 3,000, 유사암 3,000, 2,000, 뇌혈관 허혈성 2,000씩. 그래서 11만원, 11만원대 N사와 D사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특정 엔진 수술비가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거 빼놓고는 보장 내용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75,0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요게 차라리 단독으로 각각 설계한 것보다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혼합 설계도 75,000원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가성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람에 제가 넣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호막님, 단독 설계했을 때
그러면 7만원대 나왔는데 어떻게 비교지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 보호망이 낱낱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혼합설계가 73,000원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 N사 같은 경우, 네, N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76,000원. 일단은 D사의 3,000원보다는 좀 더 높죠. D사의 3,000원보다는 좀 높아요, 보험료가. 높으면 3,000원 정도 뭐 별로 차이 아니야. 에이, 번거롭게 왜 혼합설계해? 단독설계해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3,000원이요. 1년이면 36,000원, 10년이면 36만원, 20년이면 72만원, 30년이면 100만원대가 넘어가요. 이 100만원이면 어마무시한 보험료 차이고요. 그리고 N사로만 했을 때는 뭐 상해사망 후유장애가 3,000만원, 일반한 그 다음에 유사함이 2,000만원이에요. 똑같아요. 뭐 소외감 유사함이 똑같은 얘기니까. 네, 그래서 내혈관 허혈성 2,000만원 똑같아요. 하지만 종수수비가 오히려 1,500만원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은 아니죠. 왜냐, 여기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부위 그리고 임신출산 요식금 재앙절개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요거는 D사가 더 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는데 단독설계로 했을 때가 보험료가 76,000원이다. 혼합설계 했을 때 각 장점만 같이 모아서 73,000원보다 보험료도 비싸고 보장 내용이 썩 좋지가 않다. 그래서 N사는 탈락. 자, 그러면 D사로 말씀드릴게요. D사는 보험료가 뭐 이렇게 사악해요. 85,000원이에요. 예, 좀 가렸네요. 85,000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혼합설계 했을 때 73,000원보다 보험료가 얼마 정도? 12,000원 정도가 좀 12,000원 정도가 보험료가 비싸다. 12,000원이면 1년이면 한 15만원 정도 차이 나겠죠. 그리고 그 1년이면 10년이면 15만원 아니다 150만원 그 20년이면 300만원 차이가 나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약 100만원 이거는 혼합설계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자, 일반한 3,000 유사함 2,000 요것도 아까 혼합설계 했을 때랑 똑같아요. 내혈과 허혈성 이것도 그 혼합설계 했을 때랑 거의 똑같아요. 예,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일단 수수비가 워낙 D사가 좋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3대 진단금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N사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넣었으면 보험료가 좀 더 세이브가 되시겠죠. 그리고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부위 또한 아무래도 D사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넣어드렸고 가족 일배책은 1억은 같이 D사로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12,000원 정도 비싸고 N사에 따로 단독 설계했을 때는 3,000원 정도 비싸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독 설계가 아무래도 그 혼합 설계보다는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썩 그리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험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합 설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